네, 오늘은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실태를 연속 고발합니다. 낙동강하구 생태전시관 건립. 이 사업은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사업 부지를 정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이 사업 부지가 집원도 없는 공유 수면이었습니다. 즉 엉뚱한 곳에다 사업을 하겠다며 2년간이나 허송 세월의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. 조수환 기자입니다. 다대포 해변공원입니다. 부산시는 이곳에 낙동강하구 기수역 해양환경생태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. 2016년 정부에 사업 신청을 했고 같은 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까지 끝냈습니다. 사업비는 400억 원, 280억 원의 국비 지원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올해 초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한 지 2년 만에야 황당한 사실을 깨닫습니다. 이곳 사업 예정 부지가 사하구청 소유의 땅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일을 벌여왔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. 공유 수면으로 해수부가 관리하는 정부 땅이었습니다. 지금 해수부 입장은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게 육지화, 토지 육지화 해주는 사례가 없고 그리고 이걸 해주게 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. 쉽게 말해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해온 겁니다. 여기에 이 땅은 토지로 등록도 안 돼 있어 지분조차 없는 상태입니다. 공유수면상에 방만 쌓였던 건물을 쓸 수는 없거든요. 방만이라든지 어항이 운영에 관련되는 건물은 공유수면상에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시설물들. 다른 부지를 찾겠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2년간 허송세월에 예산만 낭비한 셈입니다. MBC 뉴스 조수환입니다.